모래가 쓸려나간 백사장에 높이 1m가 넘는 절벽이 생겼습니다. 해안 침식이 반복되면서 연쇄적으로 깎여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침식 모니터링 결과 전체 102개 가운데 92개 해변이 가장 낮은 우려나 심각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체 해안의 90% 이상에서 침식 피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강원 동해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동해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국내외 5개 나라 해안 침식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한 연안 침식 예방을 위해 공동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순환하는 모래 특성상 북한 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 동해안 전역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분명히 저에게는 해안 재해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안 재해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하고 또 그다음에 공동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라별 또 지역별로 다양한 침식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제사회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국제 세미나를 계기로 해안 침식을 지역 문제에서 범국가적 현안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